야, 윤사랑! 네? 너 윤사랑 맞지? 누구세요? 안녕, 나 김영석이야. 너 소개해달라고 한 김영석. 아, 그때 그 재원이가 말한... 맞아. 사랑아. 사랑아, 내 말 들어봐, 어? 아, 사랑아. 아, 이거 오해야. 진짜 오해야. 오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뭔데? 오늘 회의라며. 오늘 또 회의라며. 회의 끝나고 연락한다며. 사랑아, 일단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응? 네가 말하는 믿음이 이거니? 일단 쟤는 취했으니까 돌려보내고 얘기하자. 내가 다 말할게, 응? 야, 김영석.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쟤를 걱정해? 이 상황에서? 내 앞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뭔데? 뭐냐고. 사랑아, 너가 지금 많이 오해하고 있어. 내가 다 말할 테니까 일단 쟤네 들어보내자, 응? 너 진짜 끝까지. 오늘 수고했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기학 회장 형석군. 네. 이거 줄까? 기가 막힌데. 날씨도 좋은데 육포에 맥주 한 잔 콜? 아, 제가 오늘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아, 약속이 있구나. 나는 육포랑 맥주랑 먹다 뒤져버려야겠다. 아, 그럼 제가 오늘 약속은 뺄게요. 농담이다, 농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아, 여보세요? 아. 어? 지금 거기 어딘데? 알았어. 선배, 우리과 신입생들 싸움 났다는데요? 아, 오늘 지들끼리 술 마신다 그러더니. 지금 근처 술집에 있대요. 현시간부로 전체 통제한다. 전원 집합시켜. 네, 네. 예, 네. 너네 조폭이야? 싸움 났는데 왜 단체로 가? 그리고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거길 가? 내가 상관이 없을 수 없잖아. 걔가 술 취한 거랑 싸움 난 거랑 너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학회에서 나보고 책임지고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놈의 학회! 언제까지 학회만 챙길 건데? 언제까지 학기 핑계만 댈 건데? 도대체 난 언제... 나를 조금 더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욕심이니? 내 말이 틀렸어? 너에겐 나의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겠지? 그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뻔한 변명이겠지?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정말 몰랐다. 나도 어쩔 수 없었던 내 상황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게 큰 욕심일까? 사랑아, 나였어도 너처럼 오해했을 거야. 화났을 거고 속상했을 거야. 하지만 사랑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서로에게 유일한 소중한 존재잖아. 우리 여전히? 확실해? 근데 왜 이렇게 해? 형석아,
둘이 시간을 좀 갖자. 내가 우선이 되길 바랬던 건 어쩌면 처음부터 큰 욕심이었나 보다. 나를 한 번만 더 이해해주길 바랬던 건 역시 큰 욕심이었나 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젠 보내주려 해. 많이 아프겠지만. 아니, 아무리 집에 보내라고 했다지만 꼭 제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챙겨야 돼? 솔직히 좀 그렇잖아. 남자친구가 센스 있게 행동해야지. 학교에서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잘하면 뭐하냐고. 학교 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선배들 때문에 후배들 땐. 그러니까 남들한테 잘하면 뭐하냐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면 뭐하냐고. 자기 여자친구 하나 못 챙기지, 화나서 가는 여자친구 붙잡지도 못하지. 아휴, 빈민씨. 그냥 보는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 마셔. 뭐야? 왜 머신 두께? 대신 없어. 써. 하여튼 김양석 그 새끼 진짜 그러면 안 되지. 홍석이한텐 나보다 중요한 것들이 점점 생기나 봐. 아니, 어쩌면 이미 생겼거나 처음부터 난 중요하지 않았거나. 김양석 나쁜 새끼. 사랑아, 형석이가 학교생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좀만 이해해줘. 그리고 사실 좀 있으면 형석이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할까? 나한테도, 형석이한테도. 뭘 어떻게 해! 화 풀릴 때까지 김형석 그 새끼 머리털 뽑고 관절 꺾고 빠이빠이 쫑! 재현아, 나 어떻게 할까? 유진과 사랑아, 몰라도 돼. 우리가 있잖아. 아름답던 그때 그 기억들로 가득 채웠던 나의 사랑아. 괜찮아, 사랑아. 안녕, 나 김영석이야. 너 소개해달라고 한 김영석. 아, 그때 그 재원이가 말한. 맞아.